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부부싸움 전용 아지트를 만들었다고요? 어? 그 동상이몽으로 만들어진 저희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는 함부로 얼굴색도 붉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더 안 되고. 뭐 차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네, 사람 제일 없는 지하 3층으로 가서 네.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네. 근데 어떻게 막 이렇게 싸움이 확 되면은 지하로 가자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저희가 둘 다 연기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여기까지 차도 웃으면서 얘기해요. 와 그게 진짜 대단한 건데. 하나 아빠한테 엄마랑 따로 얘기 좀 하자고 전해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저희는 웬만하면은 집에서는 안 싸우는데 그렇게 메시지로 싸워요. 아 메시지로? 메시지로 진짜 이 타자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진짜 하는데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은 게 뉘앙스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화가 나 있으면 더 화난 뉘앙스로 읽는 거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이거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이렇게 읽는 거야. 사실 그냥 쓴 건데. 메시지로 싸울 땐 뒤에 용체를 쓰면 금방 풀린다고. 내가 그랬잖아 용. 내가 그랬잖아 용. 아 화가 안 나 보인다. 오, 되게 팁, 되게 좋은 팁이다. 꼭 용 쓰세요. 용 써라. 예. 용 쓸게요. 열심히. 사실 그 인소 부부의 가장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딱 안 맞는 게 게임이 몸이었잖아요. 맞아요. 남편분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서윤 씨가 이기셨네. 컴퓨터를 싹 팔아치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컴퓨터를 싹 팔아치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끝까지 사소했던 건데 저거는. 예,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하면서 팔아치웠습니다. 아, 네. 그걸 동의를 했어요, 임교진 씨가?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그 임교진 씨가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아, 자기가 나가 많지. 떨어진 회전율이 빨라서 본인이 이제 지쳐서. 아니 근데 컴퓨터를 없앴더니 뭐 새로운 취미에 빠져가지고 아주 소유현 씨가 힘들다고요. 네, 요새는 이제 어린이 피아노를 사다 놨는데 하은이보다 본인이 더 이제 약간 모차르트 베토벤인 것처럼 심지어 치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TV도 못 틀게 하고 음악도 못 듣게 하고 자기 피아노를 들어라. 약간 그 저기 정거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 또 이제 딴 데로 어디 가기 전에 약간 살짝 머무는 곳. 머무는 곳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길게는 못 갈 것 같아. 아니 뭐 많다는 게 아니고 짠. 이게 지금 녹두하고 배추거든? 그래서 저게 혼자 저렇게. 야, 근데 이걸 어머니께서 이제 혼자 다 준비하신 거야. 대단하시다 정말. 와. 그 돼지고기는 혹시나 안 익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볶아 넣으시는 거고. 척척 뭐 진행이 되시네. 뭐 하려고 하냐면은 윤지야. 네. 녹두빈대 떡인데 이거는 약간 이북식이야. 아, 이북식 녹두빈대 떡. 이북식 녹두빈대 떡이고. 네. 이거를 최소한 한 100장 이상은 하려고 그래. 몇 장이요? 100장? 100장을 어디 누가 드세요? 이거를 최소한 한 100장 이상은 하려고 그래. 100장이요? 100장? 100? 우리가 100? 평소에는 한 200장, 한 300장 하세요. 300장도 이상 만들었어. 왜 그랬냐면 너희 집도 가야지. 사돈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언니네 집도 줘야지. 이웃들도 줘야지. 이웃들, 옆집도 줘야지. 또 경비 아저씨도 줘야지. 그럼 100장 그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원래 한 3,400장 만드셨던 것 같아. 그래도 오늘 뭐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네. 원래 만두도 한 300개 하시거든. 와우! 저 빈대떡 300개, 만두 300개. 야, 만두 300개, 와. 아, 진짜 손 크시다. 손이 진짜 크시네. 300장 만들었지. 많이 만들었지. 좀 싱겁니? 아니요, 맛있어요, 언니. 맛있어? 이거 언제 굽지?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100장은 붙여봤자 네. 그렇게 진짜요? 그럼. 그래서 옛날이 아니고 이제 할머니가 계실 때는 할머니가 또 옆에서 같이 거들어 주시긴 했는데 네. 이제 어른하고 이제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아버지가 이제 뭐 방송국 출근하고 이럴 때 네.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여자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아 출근 전에 오늘도 하루 수고하시고 뭐 이렇게 서로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우리는 어른이 계시니까 못끌어줘. 한 번도 그래 보질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게 완전히 우린 습관이 됐어. 너희들은 절대 우성인 그러면 안 돼. 나갈 때 그렇게 맞아 저 대사가 나올 줄 알았어. 너희들은 그러지 마. 너희들은 절대 우성인 그러면 안 돼. 나갈 때 이렇게 안아주고 한번 다독거려주고 이래주고. 전 침대에서 해줘요. 일어나 눈 뜨자마자. 아 그래? 눈 뜨자마자 윤지 이마에 뽀뽀해주고. 아 뭐 또 뭐, 굳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 없었다고 하시는데. 나 침대에서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윤지 이마에 뽀뽀해주고 그러고 하루 시작하지. 아휴, 요즘에 내 엄마는 다 잊어버려. 내 엄마는 다 잊어버려. 어? 옛날에 나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했어. 진짜요? 그럼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언제 아니, 했어? 이제 어디서 했는지 알겠지? 아마 아침에 했어. 어? 근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지금 안 하는 거지. 그걸 뭐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근데 기억이 난다. 어 진짜요? 800일을 안 해주고 잠을 안 잤어, 진짜. 어떡해. 800일을 안 해주고 잠을 안 잤어, 진짜. 뭐예요, 어머니. 아, 그랬던 적이 있었어. 윤지야. 네. 내가 지금 한쪽 팔을 못 써. 800일 때문에 야, 사람 아주 아니, 얼마나 팔이 아팠겠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안 가시는 여행은 가지를 못해. 아 진짜? 그래서 둘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여행은 진짜. 네. 근데 또 둘이 가잖아? 그러면 또 이상하게 저녁 때 되면 한 20명이 모이게 돼. 아이 그 얘기는 그냥 하고 온 날 얘기해. 아니요, 그럼 난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신기한 아유. 게 분명히 떠날 때는 또 둘이 떠났다? 근데 저녁 때 보면은 막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방송국에 계신 관계자들 해가지고 그게 다 재미나는 거야. 옛날 그 저기 아버님들 대개 보면 저래요. 습성이 맞아. 가서 꼭 맞아. 누구 부르고. 아이가 지금 생각하니까 추억이죠 어머니. 이게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을 사실 네. 하고 싶은데 그래도 여자는 두 사람이 좀 알콩달콩 뭐 이렇게 재밌게 뭐 데이트도 하고 그지 그런 추억은 있어야지 그런 아버지 추억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지 아휴 너네들 이런 얘기가 옛날 생각이 내가 나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골프를 굉장히 자주 다닐 때거든 그때 또 시작이다 또 아유 근데 내가 한 수십 번 내가 얘기하네. 외국에 갔다가 정말 선물을 아빠 골프 옷을 찾았어. 나 안 했어. 아, 근데, 아 당신. 근데 애들, 아니 내가 애들 모르는 얘기를 왜 하냐고 애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지금 부부의 얘기. 그 내 흉을 그렇게 봐서 좋을 게 뭐가 그러니까 있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있었는데 끝까지. 그게 나쁜 거야. 아니, 난 끝까지 들어봐. 난 얘기할 거 있어도 얘기 안 해. 아니 그게 오해니까 얘기하지 마. 아니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해. 아, 너무 불안해. 미치다가 어떡해. 자불안속이죠. 아 이게 뭐야. 아니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윤지한테. 어머니. 어? 아버님이랑 어. 신혼 때도 그렇고 스킨십이 많이 없으셨었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명절 때 전 부치면서 부부들이 할 수 있는 재미난 게임인데. 그게 뭐야? 게임이 있어? 녹두전 뽀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현명했다. 현명했어. 녹두전 뽀뽀가 뭐예요? 빼빼로 게임 네, 그것처럼? 그냥 제가 그냥 급생각에는 아니 뭔가 분위기 전환을 시켜야 되겠는데 생각나는 게 뭐가 없는데 녹두전을 붙이고 있으니까 녹두전 뽀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녹두전 뽀뽀가 뭐니? 뭐? 그럼 녹두전 뽀뽀 말 그대로예요 어머니 아이고 하세요 아버지 벌써 일어나지 도망가신다 아버님 도망가시면 안 돼요 녹두전 뽀뽀 온 길에 하니까 내 가서 조금씩 양치하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 좀 닦고 아유 그러지 마 고마워 그러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편을 먹고 저랑 윤지랑 편을 먹고 이거를 얼마나 조금 남기는지
야, 그럼 어떻게 하냐. 아니, 그래서. 지는 사람. 아까 세뱃돈 돌려받기. 좋다. 좋다, 좋다. 어머, 좋아하시는데. 근데 입꼬리가 이만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올라가게 생겼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조금 남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주무시는데. 아버님 보셔야지 게임을 하시죠. 아, 너무 귀여워요. 하기 싫어가지고. 아버님 빨리 보세요. 안 그럼 지실 거예요. 왜, 왜 힘드냐. 아, 얘들 봐. 얘들 하는 거 봐. 어, 네. 어머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어머 어른들 앞에서 참 별거 다 한다. 응? 어머 연지야 받아라. 자 받아라. 자 받아. 아니 그래도 하셔야죠 아버님. 해야 돼 그래도. 오빠 빨리 도와드려. 하나 끊어드려 나 이거. 응. 식은 걸로. 아, 봐봐, 봐봐.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야. 아, 어머님 하실라고 한다, 한다. 그러네. 작은 걸로. 작은 걸로 하네. 자,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빨리. 자. 아, 어. 어머, 저, 아 이쪽으로 와, 여보. 뭐 어디로? 어떡해. 뭐야, 이거 약간 야한 거 같아. 자, 이거를 입어서 일단 아버지, 닦아. 입... 자, 이거를 입어서 일단 아버지. 닦아. 입을 닦아. 본인도 닦아. 어떡해. 빨리 닦고 와봐. 엄마, 어떡해. 잠깐만. 1위원에 앉아서 야, 봐야 돼. 야, 물어! 아버지 되게 적극적이시네. 아버지 장난 아니시다. 야, 왜 이래. 어, 어머니 물어! 어머니 약간 쑥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나 처음 봐, 이런 거. 어머, 어떡해. 엄마! 어떻게 어떻게 말해 봐요. 어머 얼굴 빨개. 어머머머머머. 어머 얼굴 빨개. 아이 뭐해? 아, 아버님 이게 뭐예요? 에이. 아버님 먼저 뛰셔. 다시 야, 다시. 너무 그냥 한 번에 물어 물으셨어. 이거 봐. 내 이제 정말 이렇게 이혼하게 만들래? 근데 이거 괜찮겠지? 코로나? 코로나? 아니 뭐 같이 사는데? 어머니도 천직말. 어머니도 강적이시네. 어차피 밀접이에요. 아 너무 웃겨. 어차피 밀접이에요. 어차피 밀접. 아 어머니 한번 해봐요. 아. 시. 아, 진짜 제대로요 어머니. 마지막. 가까이, 가까이, 아! 가까이, 아! 가까이, 아! 이슬이 다 왔어요. 아버님 먼저 뛰시네. 아버님이 먼저 뛰시네. 나 이거 진짜 노력하셨어. 진짜. 완전 가까운데. 야, 이거 정말 10년 만에 가까이 다. 10년 만이야. 30년 만이지. 30년도 더 됐다. 입술을 한번 부딪혀본 게 한 30년? 30년도 넘은 것 같아. 쟤는 정말 거짓말 아니야.